네, 1500m 일반부 남자 우승자 백승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지난 대회에서도 제가 금메달을 목에 거시는 모습 제가 너무 감명 있게 지켜봤습니다. 본인 또 소개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올해 고양시청으로 이적하게 된 백승호라고 합니다. 네,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뭐 우선 날씨가 뭐 더웠다가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선수들이 많이 제 기량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도 열심히 다들 달려주고 있고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더 잘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. 되게 따뜻한 그런 소감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백승호 선수 부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?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그걸 이제 핑계 삼아서 뭔가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뭐 다 숨기고 있고 그렇습니다. 뭐.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역시 대답도 다르네요. 그리고 사실 1500m면은 장거리 경기예요. 페이스 분배 비결이 또 궁금합니다. 훈련하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기록을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뭐 작전이나 여기 예천에 도착했을 때 날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컨디션 조절하는 좀 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배라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했는데 뭐 기록은 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.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에 오늘 또 1등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대회를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. 다음 대회 목표가 있다면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뭔가 그냥 바로 다음 대회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한테 거는 그 마라톤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세요.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따뜻한 답변만큼이나 너무나 멋있는 선수였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백승호 선수 만나봤습니다.